김희애 씨가 또다시 전작을 뛰어넘는 최고의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는데요. 김희애 씨가 벌써 데뷔한 지가 여러분 몇 년 될 것 같으세요? 몇 년? 37년. 37년. 거의 40년 다 돼가네요. 와. 네, 지금 김희애 씨 나이가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50하고도 4살 더 많은 54입니다. 제 나이 믿으시나요? 박성웅 씨보다 누나네. 누나죠. 와. 네. 아니 그럼 나보다 누나죠. 와. 생각도 못했는데.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수영 형이 얼굴 서운했죠? 서운했죠? 다 농담해도 네. 나이가 좀. 와, 하나는 사람한테 나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 소중하죠. 예. 네, 그럼 김희애 씨는 37년 전에도 예뻤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화계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워낙 예쁘다 보니까 198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의류 CF 모델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김희애 씨가 충무로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연예 관계자 눈에 단번에 띄었던 거죠. 길거리 캐스팅이 된 셈이죠. 그렇게 네. 데뷔하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김희애 씨가 1983년에 영화 스무해 첫째 날을 통해 공식 데뷔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디 제인 태어나기 전에 데뷔를 하신 겁니다. 이후 일일 드라마 여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당시 사실 저도 요 시기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하는 시기는 당시 고 최진실, 최시라, 김희애가 트로이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썬데이 서울에서 제가 분명히 기사를 맞아요.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태혜지,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이게 80년대, 90년대 초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80년대, 90년대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로도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렇지. 맞아요.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 말고도 사실은 DJ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DJ 활동으로도 인기를 모았었고 근데 김희애 씨는 국민 여동생의 느낌보다는 좀 더 국민 첫사랑에 가깝지 않았을까 맞아. 싶어요. 좀 더 참하고 단아한 이미지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도 막 귀여운 이미지는 아니셨던 아니었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김희애 씨가 가수로 활동하신지는 몰랐어요. 네. 네. 이 노래가요. 네. 전용혁 씨가 1987년에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놀랄까도 가요토텐 기억하시죠? 네. 대명사였잖아요. 가요토텐.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가요토텐이 최고였어. 그렇죠. 정말 기억 안 나요. 출연자 아니었어? 그 가요토텐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 1위를 했었어요. 1위를 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지금도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와. 저보다 어렸을 때 당시의 모습. 그렇죠. 20대 뭐 어, 좀 초중반 아닐까. 근데 되게 뭔가 성숙하고 우아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연기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저 노래에 이렇게 녹아있어서 청초하죠. 네, 듣는 분들이 가창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그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사랑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김희애 씨는 노래할 때도 최고의 연기자는 그 표정에서 뭔가 마이크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